韩国女团妈妈们以性感造型现身香港韩国食品节开幕礼，仲露晒长腿出场劲歌热舞啊，搞到现场几百位歌迷尖叫。 不过开场嗰阵，成员仲落，唔小心踩到自己条开叉裙，差啲跌倒啊！ 네, 일단 저희가 바로 얼마 전에 홍콩의 콘서트 때문에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느꼈지만 정말 홍콩에 계신 팬분들이 열정이 정말 넘치시고 흥이 넘치시고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할 때 굉장히 사람을 되게 흥분시키는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역시나 홍콩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인상적입니다. 홍콩의 인상이요? 아, 일단 저는 홍콩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도 홍콩 영화 DVD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항상 영화로만 이렇게 접하다가 홍콩에 오게 되면은 그냥 항상 설레더라고요. 그 홍콩의 그런 거리의 느낌과 분위기, 냄새, 그냥 지나갈 때마다 보여지는 골목 같은 거나 모든 것들이 너무 로맨틱하고 저한테는 영화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홍콩만 오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香港美食多大家都知道，咁不如同大家介绍一下你哋最爱嘅韩国美食啊！ 아, 일단은 저는 평소에도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곳에 왔을 때도 이제 저희 한국에서는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다 보니까 이제 제철 과일이 되게 뚜렷해요. 그래서 또 먹는 재미 뭐 그 계절에 또 생각나는 뭐 과일이 이렇게 다 있는데 이곳에서도 이렇게 저희 한국의 과일을 이렇게 맛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김치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곳에서도 김치를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또 김치로 저는 김치만 있으면 모든 음식을 또 잘 먹을 수 있어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라면이지 않을까. 한국식 라면. 왜냐면은 한국의 라면은 또 한국만의 뭐 김치라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라면이 많아요. 뭐 미역국 라면도 보고 그래서 많은 종류의 라면이 있어서 여기 홍콩에 계신 분들이 한 번쯤 이렇게 한국식 라면을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고기류 중에서도 한우를 한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한우를 좀 더 달라 그래가지고 대기실에서 계속 먹고 있었거든요. 그냥 되게 한우는 굉장히 부드럽고 저는 또 질긴 거를 잘 못 먹는데 한우는 뭐 질기지도 않고 항상 되게 아이스크림처럼 녹아요. 그래서 아, 또 침이 나오네요. 한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大家身材和皮肤都咁好，平时都系食呢啲噶？ 사실 음식이 답은 아니지만 추천을 해드리자면 이제 한국에서는 아까 전에 또 계속 얘기를 했는데 발효식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김치 같은 것도 이제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뭔가 피부 미용에 더 좋은 게 좋죠. 아닐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먹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유산균을 좀 잘 챙겨 먹으려고 하거든요. 유산균이 또 피부에 되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저희도 이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여러분들도 좋은 피부를 갖고 싶을 때 유산균을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